안녕하세요. 섬따라 산따라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창녕에 있는 화왕산에 왔습니다. 화왕산은 봄에 진달래, 가을에는 억새가 아주 장관인 곳이죠. 오늘 산행 들머리는 옥천매표소입니다. 옥천매표소에서 옥천식당 방향으로 간 다음 거기서 산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에 옥천식당 보이죠? 네, 저기가 이제 본격적인 산행 들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코스는 옥천식당을 출발해서 배바위, 화왕산 정상, 화왕산성, 관용산, 관용사 이렇게 해서 옥천매표소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그 앞에 산불 감시 깃발 보이죠? 이쪽 방향으로, 우측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앞에 조그만 집이 있죠? 집 방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앞에 보시면 농수로관이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겨울의 끝자락이라서 그런지 낙엽도 많이 져 있고 어제 비가 와서 등산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네요. 아, 등산로 찾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 보시면 나무에 달린 시그널, 저걸 보고 지금 가고는 있는데 그 다닌 흔적도 좀 된 것 같아요. 등산로 곳곳에 나무가 쓰러지고 해서 길이 편하지만 않아요. 야, 이 또 길 중간에 나무가 쓰러져 있네요. 아, 길 찾기가 참 애매하죠.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 나무를 건너가야 될지. 저희는 나무를 건너가 보겠습니다. 아마 앞에 지형지물이 사람이 다닌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산 비탈면을 타고 오르는 코스다 보니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옥천매표소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났고요. 여기서 왼쪽 이렇게 오르막 쪽으로 올라가셔야 화왕산이 나옵니다. 옥천매표소에서 올라오는 길과 화왕산 가는 주능선 길과 만났습니다. 아, 여기 조망터가 장난 아니에요. 정말 좋습니다. 이야, 운해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정말 멋집니다. 화왕산 주능선길은 소나무 잎이 많이 떨어져서 길이 정말 푹신푹신합니다. 그 주위에 노란색 줄은 그 여기가 그 송이가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줄을 쳐놨습니다. 채취하시면 형사입건되고 벌금도 물어야 되니까 그대로 놔두고 우리는 산만 즐깁시다. 또한 여기는 화왕 지맥 구간입니다. 여기 높이가 723m네요. 화왕산 정상이 757m거든요. 그러면 아마 가는 길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지 싶습니다. 그 양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경치도 볼 수가 있고요. 야, 아주 멋지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저기 앞에 바위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오른쪽에 저기가 배바위입니다. 그리고 왼쪽
왼쪽에 보면은 저 뒤쪽 산에 산이요. 저기가 화왕산 정상입니다. 화왕산은 억새 태우기 축제를 합니다. 가을마다. 아, 그런데 몇 년 전에 여기서 불이 크게 나서 인명사고가 있었죠. 아직 잔재가 좀 남아 있네요. 배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야, 정말 멋집니다. 야, 이쪽 배바위에서 억새랑 저기 정상, 여기가 이제 화왕산성이에요. 화왕산성 이쭉 한 바퀴 돌게 되어 있어요. 바위 두 개가 아주 높게 갈라져 있네요. 예전에는 이게 아마 하나였겠죠. 풍경 좋습니다. 아, 이게 꼭 금정산에 있는 금샘 그런 느낌이 살짝 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진짜. 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찔한 곳이에요. 하고 매표소에서 올라오는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정상까지는 300m 남았습니다. 계속되는 오르막길이죠. 화왕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756.6m네요. 또 화왕산 전망을 한번 볼까요? 억새밭 사이로 해서 이렇게 그 화왕산성 한 바퀴 지금 돌고 있고요. 그쪽 보시면 뭐 항상 뭐 억새가 피든 안 피든 항상 황금 물결이죠. 딱딱 소리가 들리죠. 이게 아마 지금 억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억새밭 중간에 보이는 게 오래전부터 소방수로 사용되었던 곳이죠. 억새밭 동문에서 허준 세트장 가는 길은 아주 넓게 잘라 있습니다. 아마 허준 세트장 촬영한다고
뭐 이렇게 길이 넓게 나지 않았을까 라고 혼자 생각해 봅니다. 지금 보시면 안에 문은 다 잠겨져 있습니다. 그 안을 뭐 들여다보거나 그 이러지는 못하고요. 안에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에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제 1등산로 옥천 몇벼서에서 올라오는 갈림길에 도착했고요. 저희는 관룡사 2.4km죠. 네, 이쪽 방면으로 가면은 관룡산이 나옵니다. 관룡산 찍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쭉 길 따라서 가겠습니다. 네, 이제 관룡산에 도착했습니다. 관룡산 754m고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은 그 완만하며 그 뭐 볼거리도 없고요. 그냥 숲이 조금 우거져서 그다지 뭐 경치나 이런 거는 없어요. 네, 저희는 청룡암으로 해서 관룡사 옥천 몇표소 이렇게 하산할 예정입니다. 하산하는 길에 있는 멋진 암릉. 야, 최고입니다, 최고. 아, 야, 정말 멋있습니다. 산에는 이 맛에 오는 것 같아요. 아, 멋진 암릉 위에서 또 바라보는 경치가 상당합니다. 여기서 관룡사 방향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하는 길은 굉장히 가팔라요. 아, 이거 관룡산 정상에서 봤던 그 절벽입니다. 가을이나 겨울에는 이 코스로 오지 마시길 권합니다.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네, 앞에 청룡암에 도착했고요. 네, 여기서 이제 관룡사 방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룡암에서 관룡사 가는 길이고요. 아,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내려온 길은 여기랑 그 중간 사이길로 내려왔고요. 오늘은 출발 시간이 늦어서 지금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구룡산 가지 않고 청룡암 방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저 구룡산 저쪽에 있는 암릉도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이제 관룡사에 도착했고요. 조금 시간상 그 바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그 도로 따라서 계속 그 옥천사 몇표소까지 갑니다. 올 겨울 좀 많이 따뜻했었는데 한때 매화가 이제 뭐 거리 뭐 많이 폈네요. 뭐 봄입니다, 봄. 그냥 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내일이 봄이죠. 내일이 3월이죠. 그러면 봄이니까요. 처음 출발했던 옥천 몇표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황산 코스 중 중릉선과 만났을 때 펼쳐지는 멋진 조망과 그리고 걷는 내내 주위가 다 보여서 등산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지루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배바 위에서 보는 아찔한 조망, 그리고 정상에서 보는 그 멋진 그 풍경과 그 조망들, 정말 명산입니다. 또한
또 관용산 방면으로 가는 길에 있는 멋진 또 기암 절벽들, 아, 이 한시라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곳입니다. 아, 오늘 사람도 없고 조용하게 정말 즐겁게 산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산행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